다시 돌아온 이선준 목사 칼럼입니다. 오늘은 우연히 그 아틀란타에서 발행되는 크리스천 타임스의 그 사장님이 그 이운태 장로님이시더만요. 그래서 거길 쭉 읽다 보니까는 그 중국에서 최근에 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깔끔하지 않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마찰 때문인지 선교사 두 분이 추방을 당하고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한국인 목사 두 명이 이북에서 탈출하는 그 탈북민들을 돕다가 검거되어 가지고 아마 구치소에 있다가 풀려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중국과의 마찰로 인해서 거기에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그 대북 정책이 아주 강하게 강력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최근에는 항공모함이 그 한반도 근처에 특파되고 거기다가 또 무슨 레이더 선인데 특수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번에 그저 ICBM 그 실험 발사도 거기서 아마 적발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무기 등등을 동원하는 등 또 최근에는 이 국무장관께서 한국을 방문해서 강력한 응징의 표시를 하는 이 마당에 중국에서 한국인 그 선교사를 추방함과 동시에 목사님도 두 분 감금하는 이런 슬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종교적인 박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오늘 공교롭게도 수그로프 한인교회 거기 담임 목사님이 최봉수 목사님 거기 갔더니 거기서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문화 교회 핍박받던 서문화 교회를 연상하면서 여러 가지 핍박받던 인도가 15위이면서도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장면을 제가 알기에는 그 유튜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보고서 거기다가 또 불명예스럽게도 한국이 세계 선교사 파견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데다가 그런 박해를 하는 국가로서도 으뜸을 차지하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뭐라 그럴까요? 모순이라 그럴까요? 이 참 그런 오명을 가지고 있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예수님과의 대화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해하는 게 아닌가 이래가지고서 그건 대북 정책에 따른 그 후유증이랄까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이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막는 방법이 없는가. 더군다나 또 최근에는
싸든지 뭐 뭔지 해가지고 대한민국에다가 배치하니까는 이 중국 정부에서 그러면 우리는 롯데 그 미국 분점에서 물건을 안 사겠다. 더 나아가서 우리 중국 국민들이 남한을 관광하는 것도 자제하겠다. 그러니까 뭐 돈 쓰는 걸 좀 자제하겠다. 이렇게 참 서로 나오니까 거기에 나가서 또 미 행정부에서는 무슨 뭐 IT 업체에다가 기습 업부를 페널티를 물리는 등 이렇게 참 서로가 주고받는 것이 대화가 아니고 불리한 입장으로 뭐 마이너스 입장으로 자꾸만 나가다 보니까는 이런 후유증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특히 아틀랜타에 있는 교회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미연에 방지되고 또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계시를 믿으며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선준 목사 칼럼에서는 간단하게 교회의 핍박에 대한 나쁜 인상이랄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개선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연구하는 의미에서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이상 God help us to solve the problem in mainland China and in South Korea with the Jesus Christ, his promise to us. Thank you so much.